독설로 유명한 영국의 셰프 고든 램지. 그는 지난해 한 토크쇼에 출연해 쌍둥이 자녀를 대학에 보낸 후 갑작스러운 심리적 변화를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녀가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계기로 집을 떠나게 됐을 때 고든 램지처럼 상실감을 경험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슬픔, 외로움, 내 역할이 없어진 듯한 느낌. 이 같은 감정의 파도가 몰려오는 상태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아기새처럼 품어 키우던 자녀가 집을 떠나 독립했을 때 부모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일컫습니다. 천하의 고든 램지도 큰 슬픔에 빠뜨린 빈둥지 증후군. 부모 중 특히 어머니가 겪는 빈도가 높다는데요. 지난 10월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위해 직업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다가 아이가 집을 떠나면서 삶의 공허함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녀들의 독립 시기, 그러니까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시기가 폐경기 등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국 얼스터 대학교의 토니 캐시디 교수는 BBC에 빈둥지 증후군을 폐경과 혼동하고 그 자체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기분이 들거나 우울증을 겪는 일도 있다는데요. 지난 8월 미국 일간 USA Today는 빈둥지 증후군을 이겨내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취미생활 등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일을 시작하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곁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것에도 흥미를 못 느끼는 등 상실감과 우울감이 심각할 경우 의학적 도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부부가 아이들이 모두 독립해서 집이 빈 둥지가 되었다며 유쾌한 기념사진을 찍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빈둥지 증후군. 빈둥지를 순조롭게 맞을 방법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